지난번에 마지막에 선불교 봤죠? 선불교의 핵심이 뭐냐면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 예. 여기서 고전적인 정의를 할게요. 불교가 왜 중요하냐면, 사랑과 자유와 사랑이 동의어란 말이에요. 자유라는 게 우리가 해탈이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부른다. 문맥만 다른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유, 이게 같다라는 건 아세요? 자유와 사랑이 같다라는 걸 모른다? 이러면 죽었다 깨라도 구원도 못 받고 인문학도 모를 거고, 예? 그러니까 대승불교, 불교도 이해 못 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예를 들면 참한 여식이 부모 말을 언제 어기냐? 사랑에 빠질 때 어긴다. 100%예요. 10시까지 귀가 아니라. 미쳤어요? 사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비가 무섭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슬슬 자기가 독립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든다고. 딸이 갑자기 어느 날 나가서 혼자서 오피스텔에 살겠다. 남자가 생긴 거야. 100%. 오피스텔이 있어야지 남자를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사랑,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뻔하지. 남자가 마마보이다. 부인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 마음은 굴뚝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지 어미 편 들고 자기 아내 멀리 할게 뻔한데. 이건 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같단 말이에요. 해탈에 왜 이른다? 마음의 평화,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신승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유롭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집착 나쁘죠? 집착 나쁘다 그러잖아. 애착 나쁘다 그러죠. 그 끊으라고 그러죠. 왜 끊으라고 그래요? 집착에는 또 힘이 있어요.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 사랑해. 근데 문제는 이것만 사랑하니 딴걸 사랑 못 하는 거예요. 내 가족만 아끼게 되니까 옆 사람들 사랑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집착이 어떻게만 반전만 되면 사랑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더 넓게. 그러니까 사실 똑같죠? 처음에 집착했었을 때도 뭔가를 열망했었던 거고, 예?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도 무언가 사랑해요, 인간은. 불교는 이렇게 출발한다. 해탈과, 해탈이라는 말과 자비가 같다라는 거. 이거를 일상적인 의미에서 고민을 좀 하고 오늘 출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효라는 사람을 이해한다고. 원효는 스님이에요? 아니지. 소선거사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사람이에요. 거사거든요, 거사. 거사라는 말 아시죠? 거사라 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거사라고 불리지 않아요? 거사? 거사, 처사, 뭐 그렇게 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안 깎은 주제에, 시타르타나 뭐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겠다라는 인간들을 거사라고 불러요, 거사. 예? 어쨌든 간에, 원효는 스님이 아니에요. 원효는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스님이었다가 머리 기르고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속으로. 꼰대짓 안 했고, 쓸데없는 얘기 안 했고, 가르침 같은 거 얘기 안 했어요. 술 마시면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 좀 이렇게 듣다 보면 자유로워지고, 그쵸? 이해되시죠? 그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이 자리 이탈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었던 게 원효 스님이에요. 이건 공식처럼 불교를 이해하시면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예,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탈하시지 마세요. 해탈하면 자비를 실천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이만 챙기고 남편이나 가족만 챙기지 않아요. 해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해탈에 이르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사랑하게 돼요. 해탈에 이른 사람 자비를 행하게 되고요. 자비로운 사람 해탈한 사람이에요. 원효가 사실은 스님에서 물러나서 설악을 저잣거리 있죠. 경주 거기로 내려갔었을 때는 그 옆에 그 무식한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원효가 그렇게 탁월한 불교 이론가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뭘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이 같은 거예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들은 이러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그건 국가에서는 하는 얘기예요. 국가에서 자유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자유와 사랑은 같다고요. 이게 모든 인문학자, 모든 위대한 철학자, 시타르타마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때 있죠.
반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때 저는 그걸 사입이라고 봐요, 다. 그리고 유보화해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직 수행이 덜 돼서 남을 도와줄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5살, 6살짜리 꼬맹이가 누군가를 돕고 돕다 보면 걔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져. 누굴 돕는 꼬맹이는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느낌 안 들어요? 어른 같고 성숙하다라는? 반면 지 것만 챙기는 놈들 있죠. 반에서 1등 하면 뭐예요? 지 것만 챙겨. 그러니까 보면 그렇죠. 어떤 아이가 나는 내 공부에 연연하고 내 직장, 내 돈에만 연연하는데 무언가를 돕는 사람을 보면 느낌은 어때요? 참 자유롭다.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요거를 그냥 머릿속에 외우고 사시면 돼요. 그냥 계속. 그래서 해탈하면 안 돼요. 해탈하면 집에 돈이 많이 나가요. 집도 팔아야 되고 저 사람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벌어져. 감당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탈까지는 안 가는 거야. 조금만 요 정도 선에서만 여기 앞에 보니 공양간 있더라. 공양간에서 보시행 좀 하고 초코파이도 담고 요 정도 선에서만 머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근데 퍼펙트하게 해탈로 들어갔을 때 감당하지 못하게 자비의 염이 분출하게 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었던 사람이 옛날 설아벌의 원효, 우리 원효라고 해도 되죠. 소성거사, 소성, 거사인 소성, 설소성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설씨니까 소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 전에 화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화두냐면요. 이런 거야. 소 있죠, 소. 소, 황소. 황소가 있었어요. 황소가 있었는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 요 위에다가 반지 바르잖아요. 이렇게. 여기 구멍 뚫으잖아. 이 화두 소예요, 소. 소가 이걸 통과해서 나왔어. 요런 창으로 되어 있는데 갇혀 있었던 소예요. 아마 그 소는 해탈을 상징할 것 같아. 소가 여기로 나왔어. 이게 사실 뭐 그 정도 돼요. 해탈의 강도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나 훅훅훅 지나가면은 대학 학위 받으면 너 똑똑하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진짜 그 뭐예요. 바늘기 같은 데를 통과한 거예요. 소가 지났어요. 우린 몰라. 소만 알아. 내가 지났구나. 일단은 좌우지간 이 문 밖을 벗어났으니까 우리는 알죠. 빠져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다.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꼬리가 안 나와요. 꼬리가 소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게 소예요? 소. 꼬리가 안 나와. 이 속에. 속꼬리가. 왜 안 나왔냐고요. 이 화두는. 소가 나왔다나 하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소가 나왔다면 꼬리도 나와야 되잖아. 꼬리가 커요. 소가 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안 나갔냐라는 거예요. 이게 화두가. 무문관에 나와 있는 그 화두예요. 화두. 요게 놀랍게도 이거 뭐. 아니 한번 해보세요. 그 저기 뭐야. 이론. 왜 안 나온 것 같아. 얘기해보세요. 저 생각 좀 하세요. 그러지 말고 멍하니 있지 말고. 아무나 던져봐요. 그냥. 왜 안 나온 것 같아. 널 떨어진 소라서? 그렇다, 그쵸? 지 몸 나온 줄 모르고, 또? 에? 해탈을 덜해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교종 경전, 선종이 아니라 교종 경전에 나와요. 인도에서 나온 경전에 따르면 이게 코끼리의 비유가. 코끼리가 나왔는데 코끼리 꼬리가 안 나왔어. 이거를 이 선사인 스님들이 이걸 소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그거의 해석은 뭐냐 하면, 우리 뭐 불교에서 알라야식, 아레야의식,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습관의식. 해탈을 했어도 우리의 습관이나 아주 고질적인 병폐나 오래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다. 이렇게 푼다고. 그런데 이건 무문관이란 말이에요, 책이.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 기억나요? 그걸 반복했겠어요?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들 뭐라고? 무문관이라는 책의 화두에는 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 그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자기 혼자 어떻게 나가요? 꼬리라도 들여놔야지. 그 실말인데 확 갈 수 있죠.
나 해탈했다고 산으로 동굴로 기어들어갈 수 있죠. 자비는 어디로 가고? 자긴 통과했으니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갇혀있는 사람들. 뭔가 남겨놔야 되지 않아요? 꼴이라도 하나? 꼴이라도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비 아닌가요? 자기 깨달았다 훅 나가요? 자기 자유로워졌다고? 니들은 갇혀있어. 니들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수 있다고 훅 뛰어가요? 뛰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몸이 나갔잖아. 몸이 나가면 꼬리는 나가는 거예요, 사실. 확 뛰쳐나가다가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 이래서 되느냐라는 거예요. 저 많은 힘든 세상 속에 자기는 어쨌든 집착서부터 자기한테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는 끊고 나왔는데, 그리고 누구도 통과하기 힘든 저 좁은 격자, 저 격자 하나의 작은 곳에 꼬리 하나 들어갈까만 격자에 온몸으로 뚫고 통과를 했는데, 처음엔 그랬을 것 같아. 이젠 해탈했다. 그리고 막 뛰어갈 것 같아요. 막 야산으로, 들판으로.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래?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당당해졌을 때, 제일 먼저, 부유해졌을 때,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죠. 나 이제 출세했어? 잘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밟히지, 어떤 사람들. 그쵸? 그 사람은 잘 있을까? 그 친구는 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잘 되면 사람들의 심성이 뭐냐 하면,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 사람은 잘 지냈나 이런 거 확인하고 싶죠.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땐 누구도 보고 싶진 않아요, 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됐을 때는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왠지 뭐 이렇게 죄짓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괜히 로또 당첨되면은 가족들 모여서 회식도, 그러니까 로또 당첨된 건 얘기하지 말고 고기도 사주고 뭐 이러잖아. 어? 그런 것처럼 자리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득을 얻은 거야. 깨달음을 얻었어. 힘들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저 벽면에 붙은 격자 모양 흉내낸 거. 저런 거보다 더 작은 거로 죽을둥살둥해서 통과를 딱 했다고. 그 순간에 느낌은 나와요. 확 달려가고 싶죠. 응?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롭게 사자처럼 뛰고 싶지. 그쵸? 근데 그렇게 뛰지만은 못해. 이해되시죠? 그게 자비니까. 자유로워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고통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꼬리 뺄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몸뚱아리가 나온 소가 꼬리 하나 못 뺄까? 안 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비장한 거예요. 훅 빼지 않는 거. 어쩌면 그 꼬리가 설법인지도 모를 거예요. 설법. 경전들. 어쩌면 그런 것들일 거예요. 그쵸? 깨우침을 얻었으니 이제 불린 문자니까 이제 입 닥치고 침묵하고 살면 어떡해요, 혼자서. 아무 의미도 없죠. 그래서 얘기하고 방편도 있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 저 정신을 기억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뭐를 넣어놔야 된다고요? 깨달은 소가, 예? 격자창 안에서 수십 년간 갇혀있던 소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용을 써서 엄청난 노력으로 뚫고 나갔어요. 우리 일반 사람들, 그 안에 갇혀있는 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어찌 나갔을까, 저기를. 그쵸? 왜냐면 만만한 게 아니니까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 해탈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나갔어. 확 뛰려고 그랬는데, 나가자마자 남겨진 소들. 만약에 이게 스님이라고 그러면 동학들도 보이겠죠? 후배들도 보이겠죠? 이제 너희들 알아서 고생해! 나는 간다! 안녕! 뭐 이럴 수 없는. 예, 그럴 때 꼬리를 빼지 않고 계속 머무는. 그집 주변을 머무는 고양이들한테서도 그런 거 본다 그랬죠? 개들 뭐 이런 짐승들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식이 거기 있으면 개들이나 짐승들이나 그 주변을 헤매잖아요 이렇게 그거 한번 구해 보려고 예? 그런 것처럼 놀랍지 않아요? 처음에 갇혀 있었을 때는 야 각자 동생이다 각자 탈출하자 이랬는데 한 놈이 딱 탈출하고 나서 보면 남겨놓은 친구들, 남겨놓은 자식들 이런 게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근처. 그러다가 되게 다시 또 사로잡히지. 그게 대략 난감이죠. 원효가 그랬어요. 예, 서라벌에 사로잡혀 있는 예, 선불교 가장 자유롭고 라디칼하고 주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가장 강력한 자비염에 불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소가 원효예요. 이해되죠?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들이었던 그 소. 자, 원효. 원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효의 주된 경전은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선
아니면 동아시아에선 대승기신론을 많이 보고 많이 보죠. 대승기신론 보셨나요? 보셨어요? 집에 있어요? 없으세요? 집에 주로 뭐 있어요? 법화경? 누구 죽을 때 쓰는 법화경? 또 뭐? 화엄경? 화엄경, 선재종자 얘기, 그리고 끝. 금강경, 그렇죠. 이게 경전에서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경률론 그러죠. 그렇죠. 삼장을 경률론 그러죠. 그러니까 경전은 부처가 얘기하였다. 그래서 그게 경전이에요, 경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여시아문. 나 이렇게 들었노라. 그러면 일단은 시타르타가 얘기한 걸로 친다고. 그걸 다 모으면은 시타르타는 수천 년을 살아야 돼요. 잠안 자고 떠들려면. 그러니까 대개가 시타르타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뒤쪽에 여시아문 들어간 건좀 의심스러워요. 다 여시아문. 그리고 뭐 소승불교가 정리했던 뭐 여러 가지 초기 경전들 있죠. 그것도 양이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지금 제가 20여 권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여 년 걸렸어. 10여 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썼었던 양보다 더 많아요. 많다도 의미도 없어. 제가 인왕사지면 시타르타가 말한 양은 에베레스트야. 그 힘들어요. 그 장난 아니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논이 있어요. 논. 예? 무슨 논 있죠? 기신론. 대승기신론, 중론. 이런 것들은 시타르타 얘기가 아니라 그 뒤로, 뭐 일종의 보살이라고 해도 되죠. 깨우침을 얻은 사람이 쓴 거예요. 논은. 그 대승기신론이라는 책은 원래 뭐 마명이라는 그 스님이 썼었던 책인데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뭐 해인사라든가 승가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신론을 봐야 되고 기신론을 안 보면 경전을 그 동아시아 경전을 읽기가 힘들어요. 이론서들, 화엄에 대한 이론서들, 의상, 뭐 원효 뭐할거 없이 법장, 지엄 할거 없이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원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는 뭐냐면 설화벌이에요. 설화벌의 가장 중요한 신라 시절의 사찰은 황룡사랑 분황사예요. 황룡사와 분황사의 규모를 기억을 하면 돼요. 황룡사는 국가사찰이에요. 구충석탑이 있듯이 장육존상이 있었던 아주 거대한 굉장히 큰 시타르타상이 있었었고 구충탑이 있었던 거예요. 황금으로 도금한 찬란했던 게 황룡. 왜 황룡이겠어요? 황룡. 누런용. 물씬나지 않아요? 황금 느낌? 저 멀리서 봐도 누리끄리한 게 황금이라고. 민중이랑 너무나 먼 불교죠. 시타르타가 불교가 금으로 도금하고 있다니. 하지만 황룡사 뒤가 바로 월성이에요. 월성. 설화벌이죠. 설화벌 궁궐이에요. 바로. 바로 그 앞이 황룡사라고. 근데 바로 그 황룡사 맞은편에 분황사가 있어요. 그 분황사 뒤편이 저작거리예요. 이해되세요? 구조가? 황룡사가 신라 왕실을 지킬 때 분황사는 저작거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서울대학교 앞에 학원을 하나 차린 거랑 비슷한 거야. 원효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효 뒤에는 말이죠. 설화벌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혼혈아들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여기 돌아오면 페르시아 남자들이 외롭고 쓸쓸하잖아. 그래서 몸을 좀 섞어. 그럼 뭐 어떻게 혼혈아들 생기죠? 우리 처용가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 우리는 무서워요. 이러지만 사실은 페르시아 계열들이에요. 저쪽. 서역 계열들. 이해되시죠? 그 사이에 딱 서야 돼요. 황룡사와 분황사 사이에 딱 서서 분황사, 황룡사 터를 한번 보고 분황사를 보고 몇번 봐야 돼요. 저기서 원효는 뭐를 했을까? 예? 저기서 뭐를 했을까? 누구를 지키고 있는가? 신라 왕실을 지키고 있었었던가? 저작거리를 지키고 있었던가? 이게 원효예요. 불교가 동아시아에 들어왔었을 때 법륜성황이라고 그래요. 불법.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를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보살이다. 점포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민중들을, 중생들을 해탈에 이르게 하려고 자기 정권을 정당화한다고. 우리 신라 왕 이름들 봐요. 버풍왕 이런 사람들 이름들. 이해되시죠? 자기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불교가 시작해요. 정치적으로.
슬픈 거죠. 불교가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한 그 중국이죠. 해원이라는 스님 있어요. 해원. 홍명집이라는 책 있어요. 홍명집 들어보셨나요? 그거 홍명집은 보시면 초기 불교의 모습들, 불교가 동아시아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자충우돌하는 모습이 많아요. 정신의 문제, 윤회의 문제서부터 많아. 그 동국대 역경원에 보면 번역됐어요. 홍명집.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그거 진짜 보셔야 돼요. 홍명집. 해원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거기 그 글에 뭐가 있냐면 사문 불경 왕자론이 있어요. 네, 사문 아시죠? 사문. 사문 스님 불경 공경하지 않는다. 경례하지 않는다. 왕자 왕한테 사문 불경 왕자론. 왜요? 너도 일국의 군주냐? 나도 주인이다. 내가 너한테 왜 공경을 표하냐? 자유로운 사람이 어떻게 허리를 굽혀요? 자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는 거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이란 책을 얘기할게요. 대승기신론이란 책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데 동아시아의 핵심적인 책이에요. 이거는 보조국사 진우서부터 성철스님까지 모조리 다 해요. 동아시아에서 학승으로 있다, 학인 스님으로 있다라고 그러면 기신론을 읽을 거예요. 대승기신론. 그런데 원문은 짧아요. 믿음을 일으킨다. 기신론. 이 책을 보게 되면 신심이 일어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의 핵심이 뭐죠?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만들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 나온 거예요. 대승기신론. 일으킬 길자와 마음심, 그 믿을 신자란 말이에요. 믿음을 일으키는 글을 만든 거예요. 그게 기신론인데 그거에 예, 그 주석을 다는 거예요. 기신론에. 소, 그 다음에 별기. 소라는 게 이제 논이 있고 소가 있어요. 소라는 거는 이렇게 물길을 뚫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글자 글자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 앞에서 이랬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거를 그 중간에 주석을 써서 이렇게 소통할 때 소자에 소. 이렇게. 그 다음 별기라는 건 뭐냐면 별도의 기록. 그래서 우리가 원효의 주석을 대승, 기신론, 소, 별기 이렇게 불러서 합본으로 불러요. 그 지금 한국 불교전서에 보면은 따로따로 합쳐서도 나오기도 하고 따로도 나오기도 해요. 기신론의 핵심은요? 들어보셨어요? 일심? 이거 조폭들이 많이 썼다고. 일심. 일심이 있는데 단결하자라는 거겠죠. 뭐 하나의 마음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심이문 그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쨌든 진여문 생멸문이 있다고. 요 구조예요. 요 구조를 우리한테 준 거야. 일심이라고 한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여문, 진여라는 게 진여가 되는 문이에요. 문, 문. 이 집에도 문이 있잖아요. 방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만 봅시다. 문 하나, 문 둘. 이게 생멸문? 응? 이게 마음이고. 저게 진여문. 저쪽으로 나가면 부처의 행각과 자비가 나와. 이쪽으로 나가면 일반 사람들이요. 이해되시죠? 이 문이 두 개가 있다고. 요거부터가 하나 중요한 거예요. 첫째, 여러분도 부처라니까. 여러분들이 상태가 안 좋은 건 계속 생명론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저 진여문으로 훅 나가면 되는데. 예, 이해되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승기신론에는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한테는 한 마음이에요. 이 한 마음에 부처의 마음도 있고 평범한 마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사들도 얼마나 좋아요. 견성성불이라고 그랬잖아. 불성을 보게 되면 부처가 된다. 기신론 도식으로 따지면 진여문으로만 나오면 부처인 거야. 여기로 나오기가 이제 힘들어서 문제인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주석을 다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중요한 거야. 부처? 부처도 타락하면 평범해진다? 왜냐하면 진여문으로 나갔다고 해서 승멸문이 닫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부처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필부가 되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평범한 사람도 깨우치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일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기신론이라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죠. 선종이나 스님들이 뭐 설법할 때 보면 바닥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일단은. 무슨 말이죠? 이해되시죠? 아,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요. 집착이 막, 저. 그러면은 요 진여문 얘기하는 거예요. 일심 이문이라고 그래요. 요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석을 달았다고. 이해되시죠? 이게 얼마나 강력했냐면,
중국의 최고의 불교 이론가가 법장이에요. 법장 들어보셨나요? 화엄 5대조 법장 의상의 친구 지엄스님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두 명의 제자가 법장과 의상. 법장은 중국의 의상은 신라예요. 나당 전쟁종 똑똑한 애는 누구였냐면 의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법장이라는 스님을 문지 그랬어요. 문지 글문자예요. 잡을 짓자 소지할 때 소지품할 때 짓자 글을 잡고 있는 거 법장 의지 뜻을 잡고 있는 게 의상이다. 의상의 의자가 거기서 나와요. 얘한테 5대조를 넘겨줬어야 됐어 의상이. 그때 넘겨주지 못하는 거지. 근데 정치적인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그 문지 있죠. 글 잘 쓴다 그랬잖아. 문이잖아. 이 아이가 대승기신론의 주석을 달아요. 법장이. 그런데 원효골 뺏겨요 거의. 표절에 가깝게. 원효가 없었으면 기신론 주석도 못 단다고. 그래서 원효의 이 주석을 해동소라고 불러요. 해동소. 퍼펙트한 해석서가 나온 거야. 기신론을 찬란하게 만든 책이 한 건 나온 거예요. 동아시아에. 인도에서 기신론 읽느냐고? 안 읽어요, 인도는. 누누 얘기했지만 인도는 안 읽어요. 이거 좀 달라요. 이거 동아시아 전통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기신론은 인도에 있어요, 책이. 인도에 있는데 어쨌든 동아시아에는 기신론이야. 동아시아 불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 기신론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최고의 관건인데 이 이해의 실마리를 100%줬었던 게 원효라고. 법장의 컴플렉스 있죠. 와 짜증나죠. 의상 저 새끼도 만만치 않은데 의상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원효가 의상보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뭐 그랬을 거야 이렇게 친했으니까. 우리 나는 잽도 안 돼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원효가. 그러니까. 예. 몰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요것만. 자, 그런데 요 구조를 한번, 이걸 어떻게 주석을 하는지 봅시다. 생멸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생겼다, 멸했다, 생겼다, 멸했다. 집착 같은 거예요. 집착 같은 거. 예, 그래서 마음이 그냥 지랄같이 남분분하는 거예요. 생멸이라고 그래가지고, 멸자를 열반이라고 보면 안 돼요? 높았다 꺼졌다 높았다 꺼졌다 파도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울증 있죠 우울증 조울증 알죠 조증 우울증 상태잖아 우리 대개가 우울한 상태가 멸이라고 그러고 생이 그냥 조증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우리 상태잖아 왔다 갔다 생멸문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멸자를 니르바나로 뜻을 하면 안 돼 이 진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생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미친년 널뜨듯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생멸문은 처음에 생멸문은 어떤 거냐면 왜 이게 나쁘냐 하면 이게 자기 집착이고 자기에 갇혀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처음 상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뭐 어렵지가 않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마음이 막 널뛰는 거 있죠 널뛰는 게 고요해져야 된다고 너무 흥분해서 제가 아까도 했죠 집착이 왜 나쁘냐면 제가 막 이거를 막 좋아하고 막 이거 없어지면 전전긍긍 여러분들은 돈이다 돈 좋아하죠, 돈. 돈 좋아하잖아요. 생멸문에 확실한 건 그런 거야. 간만에 50만 원을 고주문 이어서 오늘 한번 좀 써볼까? 이러고 나왔는데 없어질 때. 마음이 생멸한다. 막 난리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자비도 없고 뭣도 없어요. 뭔 상관없어. 그냥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호주머니를 넣어봐도 돈 없네? 집착이 그럴 때 오잖아. 집착은요. 호주머니를 넣었더니 50만 원이 계속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때 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죽은 거잖아. 세상은 모두 죽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마음이 아프지. 자꾸 보이고. 사람은요. 재행무상이라고 그랬어요. 시타르타가. 만들어진 건 모조리다 영원하지 않아. 다 죽어요. 그거 모르죠. 그런데 무슨 뭐 저기 저 뭐야 그거 하잖아. 막 오래 살려고 종합검진 받고 그러잖아. 응? 안 받으면 돼요. 수덕사 가서 그냥 비빔밥 먹고 우리에 가서 화장실에서 응가 누고 그러면 돼.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집착은 어떻게 되냐면 부재에서 온다고. 이 세상은 다 덧없는 거다. 무상하다. 예, 무하다. 이것만 알면 집착을 안 해요. 내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지. 호주머니에 거라 누구 사랑하는 거 아끼니까. 이해되죠? 막 환장한다 없어지면.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집착은 안 일어나요. 뭐 있는데 왜 일어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해되죠? 처음 단계는 생멸문으로 가야 돼 이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여여여 진여 진여라는 말 아세요? 타타타
있는 그대로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요. 빈 호주머니를 돈이 없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호주머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아이가 죽었어도 그 방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 어제까지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빈 방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연습을 해봐야 돼. 이거 잘 봐요. 이거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오늘 예쁘게 입었어요. 예쁘게 입은 만큼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잘 봐요. 이거 있죠? 여기 있지? 여기 없죠? 없죠? 물병이 없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가리키면 뭐라고 그래요? 테이블이에요 그냥 이건. 없다라는 건 여러분 머리라니까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는요 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다고. 머릿속에 있다라는 기억 때문에 뭐가 없어지면 이거 어디 갔나 이런다고.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에 뭐라고요? 없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있다고. 꽃이 지고 나면 어머 꽃 없네 이러지 말거. 가지가 얼마나 속상해. 가지가 씨, 나 가지 있는데 씨. 그러면 안 되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게 생명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디 갔나 막 이러잖아. 이러니까 옆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도 못 본다고. 세계가 안 보여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에 사로잡혀버리는 거야. 아주 좁게. 아주 좁아.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하면 후회하지. 첫째 아이 죽은 거 신경 쓰다가 둘째 아이 밥을 못 해줘서 영양실조에 빠진다.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 나중에 되면 알죠.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애 하나 죽었다고 가족들한테 밥도 안 해줬다. 나중에는 알아. 애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야. 이거 어디서 잘못됐지? 어디서 잘못됐거든요. 여러분 마음에서 남분분 날뛴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요게 힘든 거라니. 생멸문에서 진여문으로 가는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갔어. 예? 갔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원효 해석이에요. 물처럼 고요한 게 돼요. 명경지수 알아요? 명경지수라는 말 들어봤어요? 밝은 겨울과 고요한 물. 핵심은 뭐냐면 거울로 쓰인다고. 명경은 뭐냐면 경자가 세금자가 붙어있어요. 청동거울을 얘기한다고.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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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닦아야지 우리를 비칠 수 있어. 양반집에서는 그거 썼고. 비천한 집. 뭐 예를 들면 남편이 백정이거나 그래도 여자는 예뻐지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냇가에서 물에 비춰가지고 머리를 다듬는다. 명경지수는 그런 거예요. 진여문이라는 건 세상을요 내 마음이 날뛰서 세상을 왜곡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건데 물처럼 되는 거야. 물처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처음에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출발했잖아요. 생멸 이렇게 됐잖아요. 세계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이 날뛴다고 그랬죠? 안에서 막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애착, 습관, 어린 유년 시절, 옛날의 상처 막 그런 게 날뛰는 거야. 첫 번째 남자한테 버려졌다고 두 번째 남자한테 막 이상하게 까탈스럽게 군다든가. 이해되죠? 막 그런 거. 유년 시절에 가난했다고 해서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또 찌질이 군상이 됐다든가. 생멸문은 처음 생멸문 우리 상태는 과거의 기억, 아래야식, 습관, 애착, 집착, 어리석음 막 이런 게 올라와서 마음이 널뛰는 거예요. 자 이걸 고요하게 한다. 처음 상태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 밑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렇게 라면 끓이듯이. 이제 그 라면 끓이듯이 하는 그 열기를 훅 뺑거면 어떻게 돼요? 물이 고요해지죠. 진여로 간다. 진여의 포인트가 뭐예요? 비출 수 있다고요. 있는 그대로. 이해되죠? 맑고 고요한 물이야. 맑고 고요한 물은 고요하게 있어요? 없어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 그때 생멸은 처음에 싫어했던 생멸이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 만큼 흔들려줘야 되잖아. 진여에서 다시 생멸로 들어가요. 진여로 갔던 사람이 이 생멸과 이 생멸은 달라. 요 생멸은 내 마음에서 날뛰는 생멸이고 이거는 타인 때문에 날뛰는 생멸이에요. 아파! 진여가 딱 이루어지면 뭐냐면 마음이 맑은 물처럼 돼. 얼음처럼 되는 게 아니고 거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물처럼 돼. 조그만 미풍이 불어도 잔잔하게 움직여. 거대한 태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거대하게 움직여.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파. 내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파.
불교에서 동체 대비라고 그러잖아. 원효가 제일 중요해요. 내 몸처럼 생각한 큰 자비예요. 동체 대비. 원효가 제일 좋아하는 말. 동체 대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프다. 이거 내 다리다? 이거 내 다리죠? 이게 의족이라고 생각해봐. 때리면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다고. 이분이 아픈데 내가 아파. 이분은 내 몸이에요. 동체라는 게 그런 거야. 그리 느껴요? 그러면 자비가 저절로 된다고. 남일 보듯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생각에 욕망, 집착, 돈 잃어버린 거 뭐뭐 기타 등등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보여. 그게 제거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진여문이 이르면, 맑고 고요한 물이 이르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움직인다고. 아파요. 이해되시죠? 동체 대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스처가 아니에요. 진여문에 이르면 그리 돼버리는 거야. 이제 대량 난감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리에 이르면, 해탈에 이르면 대량 난감이다.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섬세한 마음이 갖춰져서 나 때문에 울진 않아요. 이제는 그런 건 다 끊었으니. 근데 타인들 때문에 아파. 할머니를 만나서 이게 이야기하면 저 할머니의 기구한 삶이 아파. 그러니 얘기를 하고. 이해되세요? 두 가지 생멸이 있다. 처음 생멸은 우리의 출발점. 마지막 생멸은요. 자비예요, 저게. 저거 피한다고? 고통스러운 중생들 멀리에서 저 고요한 물을 유지한다고? 유지해서 뭐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때로 흔들려야죠. 부처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는 거예요. 부처는 왜 울어요? 자기 때문에 울지 않고 타인 때문에 운다. 우리 그렇게 울어보셨어요? 내 살붙이니까 운 것밖에 없잖아. 저기 나랑 생면부지야. 내 기억에 같이 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떤 꼬맹이가 울고 있으면 내 마음이 아파. 이해되시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자비 보살이 되신 거예요. 그때가. 원효가 이걸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귀신론은. 두 가지 생면문이 있다. 이해되시죠? 처음에 생멸은 이 요동치는 물은 나 때문에 생긴 거야. 진여문에 이른 생멸문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는 고요하게 있으려고 하나. 세상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고요하게 하는 거죠. 내 마음 고요하게 하려면 저 아이가 안 아파야 돼. 자리와 이타가 통일된다? 이게 대승귀신론이에요. 간단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